다음에 세대교체. 우리 당이 지금 이 모양인데 세대교체 돕다가 언제 할 겁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이제야말로 새수는 새군데 좀 또 새로운 인물로 한번 제대로 키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뀔 건지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이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, 여러분! 여태까지 대한민국에는 우파 정당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맨날 어디 숨어서 눈치나 보고 여론만 살피고 그런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. 사이비타는 필요 없습니다. 두 번째, 맨날 보수 우파 통합, 보수 우파 통합. 그거 한번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길거리에 나와계시는 애국시민들과 이 제1야당이 이제부터는 어깨를 맞잡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, 탈당했다가 들어오신 분들 다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다. 다만 보수 통합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찬바람을 받고 당을 지킨 사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! 이 김진태를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보수를 통합해 봅시다, 여러분! 두 번째. 세 번째,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서겠습니다!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, 이 조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, 여러분? 안 되겠죠? 안 되겠죠? 안재 영웅수만대로 이렇게 사회 투쟁을 하지 않는 그런 야당 보셨습니까? 이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 투쟁을 불사하고 뛰쳐나가서 싸워야 됩니다, 여러분! 네 번째. 안보가 튼튼한 나라, 경제는 사회 신장주의 경제 체제를 확실히 확립하는 나라, 청년에게는 기회를 주는 나라, 그런 나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주의 합법 확실히 저지기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하루 종일에도 모자라지만 이 국회 앞 계단에서 이렇게 오래 했다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, 여러분. 국회 서울청이나 사정사정에서 겨우 이 자리, 이 시간을 받은 겁니다. 자, 이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당대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1년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전지선, 일단 큰 조심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. 개헌 전지선 백성을 확보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헌법을 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
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. 좋은 얘기만 하고 중도가 어떻네, 포용이 어떻네, 화합이 어떻네. 저 좌파국가는 사회주의로 우리 나라를 몰고 갑니다. 그렇게 마음 좋게 포용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당의 체제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. 확실하게 투쟁 조직화해서 잘 싸우는 사람 위주로 국회의원들을 확실하게 공천하겠습니다.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대형건설을 넘어서 과방수까지 총선 승리 확실하게 이끌어 내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만 믿고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